인터넷 사용하면서 이런 경고창 본 적 있으시죠? 저걸 누르면 빨간 글씨로 뭔가 불안한 문장을 보여줍니다. 엣지는 한 수 더 떠서 안전하지 않다고 겁을 주죠. 저걸 본 사용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저겁니다. 사용자가 경고창을 보고 나가버리는 거. 그래서 저 웹사이트 주인들이 방문자 이탈을 막기 위해 보안 서버나 인증서를 구매하게 만드는 거.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사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거라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사이트에 저런 경고창을 붙이는 것도 일종의 갑질 아닐까요? 이제 보안 서버나 인증서를 구매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배포나 홈페이지 운영도 하기 힘들게 된 거죠. 왜냐? 사용자가 겁을 먹고 나가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지 않겠죠. 대한민국 웹사이트 중에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좋은 글씨가 새겨진 것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97%나 됩니다. 대한민국의 멀쩡한 웹사이트 97%가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 머리어가 의심되는 사이트, 접속하면 안 되는 사이트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더 웃긴 건 2017년 초반까지 자기들도 낙인이 찍혀있던 네이버가 저런 거 필요 없다던 그 네이버가 웨일을 출시한 뒤로는 자기들도 똑같이 멀쩡한 사이트에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회사 홈페이지에도 안전하지 않음이라고 아주 떡하니 붙여놨죠. 빨간 글씨로 안전하지 않다고 해놓고 암호 또는 신용카드를 입력하지 마세요. 뭐 공격자가. 자, 이런 말들을 함부로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사이트 위험해 보이나요? 벤처 인증까지 받았다는데요. 이 회사 제가 알기로 10년도 훨씬 넘은 괜찮은 회사예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런 게 붙어있는 웹사이트 거의 모두 문제가 없는 사이트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시시한 경고창 뜨기도 전에 화면 전체가 빨개지면서 바로 차단돼요. 단 백신과 윈도우 업데이트를 막아놓지 않은 경우에. 가끔 보면 백신 필요 없다거나 윈도우 업데이트 안 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믿지 마세요. 인터넷 사용 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저런 거 붙어 있다고 위험한 사이트 아닙니다. 저 표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인터넷에 입력한 내용은 전부 도청당할 수 있어요. 도청한 내용이 바로 보이느냐 아니면 복화를 거쳐야 보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접속만 해도 감염되는 사이트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생길 건데요. 사용자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조차 없어요. 감염이 되건 차단을 시키건 그건 PC가 할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데이트만 막지 마세요. 저런 표시가 있는 곳에서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중요한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아이디,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마세요. 입력한 내용이 도청당하면 중요한 사이트까지 뚫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면서 전화 도청당하신 일이 있어요? 없으시죠? 인터넷도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